요요요 이렇게 줄 같은 게 이게 뭔데 핸드폰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? 아, 뭐 전화나 뭐 보시거나 하실 때 많이 떨어뜨리시잖아요. 요 뾱뾱이 액세서리 부착하시면은 뭐 핸드폰 삼성으로 사용하실 때나 셀카 같은 거 찍으실 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든 스마트 액세서리. 휴대전화 뒷면에 아이디어 액세서리를 붙여 사용하기만 하면 끝!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요. 그 액세서리들이 많잖아요. 링 같은 거는 손에 막 이렇게 거슬리기도 하고 이런데 되게 부드럽게 잘 붙어 있네요. 실리콘 재질이라서 친환경 무해하게 만든 재질 제품이에요. 친환경 실리콘 재질로 잘 구부러지고 유연하여 방향에 상관없이 부착하고 앉아서 사용하든 누워서 사용하든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 이게 무게를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? 1.5리터 페트병 정도는 매달아 놓을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. 여기 2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가 있는 네. 물통을 준비를 했는데 네. 이게 작아서 과연 이 무게를 견딜 수 있을지 네.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. 네.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네. 네. 그냥 이렇게 뾱 붙이시면은 네. 과연 핸드폰 사용하듯이 어머머! 물이 가득 찬 물통도 거뜬히 들어올릴 정도로 흡착력이 정말 강하죠? 이거 그러면은 휴대폰 말고도 다른 데도 뭐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나요? 이어폰을 감아놓는다라거나 아니면은 차량에서 내비게이션 쓸 때 거치 대용으로 활용하신다거나 이어폰 맞아요. 가방 같은데 들어가 있으면 막 자기들끼리 꼬여가지고 꺼내면서 네. 막 이러면서 짜증나! 막 이러면서 꺼내거든요. 네. 노래나 들을까? 왜 이렇게 다 꼬였어? 평상시 가방 속에 넣어두면 엉켜있던 이어폰 줄을 아이디어 액세서리로 간단히 엉키지 않게 보관할 수 있고요. 이어폰 줄을 정리뒀던 액세서리는 휴대전화에 잠시 부착해두어 손잡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태블릿 PC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. 이런 거는 근데 이거 붙잡아두기 너무 작지 않을까요? 그래서 타블렛용은 큰 사이즈가 따로 있거든요. 아~ 네. 원하는 사용 용도 무게에 맞게 액세서리 사이즈 선택이 가능하여 휴대전화보다 무거운 무게라도 사용할 수 있고요. 손잡이나 정리용이 아닌 집안에서 거치용으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아 그리고 또 한 가지, 자동차 안에서는 내비게이션이나 휴대전화 거치대로도 안성맞춤인 스마트 액세서리입니다. 휴대전화 한 손으로 사용하기 불편하셨죠? 이 아이디어 스마트 액세서리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하세요.